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의미, 길이는 광복절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8월 29일 오늘이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경술국치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술국치일은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제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이죠. 과거에는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말은 두 나라 간 합의에 의해서 합쳐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써서는 안 되겠죠. 이 조약은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가 형식적인 회의도 거치지 않고 맺은 것으로 모든 주권을 일왕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술국치일은 국가기념일은 아니고요. 대신 지자체별로 국기개항과 추념식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4년 조례를 제정해 추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